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유지연 신나리입니다. 소음술 수술을 알아보시면서 이제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소음술 수술의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음술 수술의 부작용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원장님, 네. 수술하고 부작용이 없나요? 큰 부작용은 없죠.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부작용을 물어보시면 어떤 걸 알려드려야 되나? 별로 부작용이 없는데. 그렇죠. 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큰 부작용이 없는 것 같지만 또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되게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흔히 일어나는 이런 통증이죠. 네, 통증인데 그것 때문에 수술을 뭐 몇십 년 고민하고 오셨어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너무 고생하시고 왜 지금 수술하실까 미리 했으면 너무 편했을 텐데 그럴 때가 있기는 하죠. 저희는 레이저로 수술을 하다 보니까 통증이 좀 적으셔서 저번에 어떤 분은 수술 끝나고 저를 꼭 만나야겠다고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수술 중에 뭘 잘못했나 이제 약간 그렇게 계속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시더니 원장님 저 너무 안 아픈데 수술이 제가 잘 잘랐어요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너무 안 아프셔서 이거를 수술을 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는 수술 전후 사진을 보여드리고 수술 잘 이렇게 잘 마무리돼서 그냥 원래 이 정도 안 아프신 분들도 많으시다고 그리고 또 멀리서 오셔서 잘 막 혼자 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통증은 흔히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통증이 얼마나 지속될까, 얼마나 심할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할 것 같은데 보통은 당일이 제일 아프고 그리고 한 2, 3일 정도는 좀 많이 따끔따끔할 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극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는 좀 드문 것 같기는 해요. 그거 말고도 이제 흔히 말씀하시는 게 하나 있잖아요. 네, 출혈이 있을 수 있는데 부작용이라고 이름하기는 좀 그렇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레이저로 하든 뭐 메스로 하든 이제 수술을 하면은 지혈을 잘 하게 되는데 그래도 원체 회음부 자체가 혈류가 좋은 부분이라 그 장점으로 아주 잘 회복하고 잘 낫기도 하지만 그래도 또 간혹은 수술 후에 출혈이 간혹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2주 정도는 묻는 정도의 출혈은 있을 수 있어서 그거는 막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니시네요. 그리고 이제 수술하고 관리는 집에서 하시는 걸 안내해 드리긴 하는데 개개인별로 차이가 워낙 많으세요. 많아요. 관리 방법이.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조금 염증이 생겨서 그렇게 오시는 경우도 있죠. 네.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약을 드리긴 하는데 그 후에도 관리하는 거는 조금 해주시는 게 감염의 위험성을 조금 낮춰 드릴 수 있어요. 네. 수술을 하고 나서 뭔가 평소랑 다른 느낌이 나거나 조금 더 아픈 것 같다 이렇게 느낌이 들면 수술한 병원에 그래도 체크를 한번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술하고 한 일주일 정도는 많이 부을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려요. 네. 근데 그거는 어떤 수술이든 좀 많이 부을 수 있긴 한데 보통은 이제 붓기가 다 빠지고 모양이 잡힌 날 3개월 정도 보면은 대부분 다 정말 괜찮아지세요. 그리고 이제 또 많이 질문하시는 게 원장님 저 톱니바퀴 되면 어떡해요? 아무래도 똑같이 수술해도 조금 설정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기는 하지만 매듭을 이렇게 꽉 실로 지어놓고 그게 빨리 적정한 타임에 풀어줘야 되는데 그걸 못 풀어주거나 했을 때 조금 그렇게 울퉁불퉁하게 아물 수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희는 바깥으로 매듭을 안 하기는 해요, 솔직히. 왜냐면 뭐 환자분이 바로 오셔서 저희가 제거를 해드리면은 좋긴 한데 혹시나 못 오실 일이 생겨서 이미 그렇게 모양이 잡힌 대로 아물면 아무래도 좀 이렇게 자국이 남긴 하거든요. 솜순이 크신 분들은 이제 소변이 나오는 길이 알아서 솜순이 이렇게 딱 붙어서 되게 좁은 길처럼 만들어지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쳐서 나온다든지 그쪽 방향으로 흘러서 솜순을 따라 소변이 한쪽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는데 많이 없어지다 보면 소변이 약간 튀는 가방으로 튀어요 이러고 오시는 분들이 있기는 해요.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좀 적응 기간이 필요하기는 하고 그걸로 이제 이상 있습니다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소변이 괜찮아지세요. 근데 이제 시술 직후에 너무
놀라는 거죠. 화장실을 가면 난리가 나요. 뭐 이러시니까. 솜슨 크기 정도가 크면 클수록 맞아요. 그 느낌은 더 심하게 느끼시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충분히 안내를 해드리고 안심을 시켜드리긴 하는데 혼자 그러는 건 아니시니까 그리고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건 아니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솜슨 수술의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혹시나 다른 부작용 때문에 고민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지한 신날입니다. 감사합니다.